하시는 분 매장 처음에 갔었는데 매장 갔다 왔다고요? 예. 그때는 이제 CPU 온도가 안 나와서 갔다 왔거든요. 안 해본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점검비만 내고 그냥 못 찾고 왔거든요. 자 한번 켜볼게요. 근데 뭐가 안 되신다 하셨죠? 켜주실래요? 램 인식을 지금 두 개를 켰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만 인식을 몇 자리인데 메모리가? 16기가짜리 두 개. 16 두 개예요? 네. 몇 자리요? 클럭은? 6600짜리. 6600이요? 네. 인식한다고 되어 있나요? Z790 스텔 레전드인데 네. QVL에? 그 메인보드 그 제조사에서? QVL에? 예. 뭐 호환된다고 해서. 돼 있어요? 예. 인식은 되는데요? 지금도 왜 되지? 여기 잡힌 적이 없어요. 바이오스 한 번도. 아니, 제가 이거 윈도우를. 아, 윈도우하고 상관없죠. 10도 깔아보고 바이오스를 최신으로 했다가 단계별로 지금 10단계까지 내린 거예요. 네. 내리고 부팅해서 안 돼서 그냥 가야겠다 해서. 그래요? 마지막에 확인 제대로 안 했나? 잘 되는데? 이게 지금 최신 버전 아니고 한 9단계인가 10단계인가 내린 거예요. 아주 예전 버전이라고 지금요? 네네. 인식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내린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최신 버전으로 했을 때 CPU 쿨러가 너무 풀로드를 해가지고 너무 세게 돌더라고요. 어떤 게요? 그 CPU 쿨러가요. CPU 쿨러라고 하면 이 라디에이터요? 네. 얘가 세게 돈다고요? 네. 이게 지금 어디 보자. 빼도 도네? 얘 어디다 물렸어요 지금 물린 게? 그거 여기 충분히 CPU 팬에 안 물렸는데? 네, 이 아래쪽에 물리시더라고요. 아 펌프? 아 예. 네. 이건 펌프네. 네. USB 그거는 이제 아래쪽으로 해서 요거요? 요거? 네. 원래는 여기 꼈었는데 빼볼게요. 네네. 여기로 이게 뭐 작업하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네네. 일단 저라면 네. 라디에이터 팬 네. 얘는 CPU 팬으로 가는 게 맞고요. 아. 네, 그러면 밑에다가 지금 물렸는데 케이스 플러스 펌프라고 되어 있어요. 아. 여기 CPU 팬이 여기 있거든요. 네. 선을 빼서 온도가 높아질 거예요. 일단 끄고 아, 라디 얘를 다시 CPU 팬으로 갑니다. 여기로, 네, 원래 자리로 CPU 팬에 가고 얘는 지금 펌프예요. 펌프는 이 옆에 있죠. 옆에. 네네. 옆에 단자 두 개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CPU 팬 2 슬러시 WP라고 적혀 있어요. 아, 네. WP가 펌프라는 약자예요. 아, 네. 얘는 당연히 이쪽 펌프로 가고. 네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매장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시간을 지금 처음 봤어요. 자, 일단 요거 이렇게 하고, 바이오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고, 업데이트 해야 돼요. 왜냐면, 14900K잖아요. 네네. 업을 해서도, 기본 전력이 250W 정도 안 되면 만약에 풀려 있으면 또 그것도 줘야 돼요. 265 지정돼 있더라고요. 예, 바이오스를 265로 잡히더라고요. 250톤 아니고요? 네, 265로 돼 있고. 아 그래요? 얘는 뭔데? 알았죠? 네. 사장님이 만드셔가지고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어디서 뺀지 모르겠어요. 어? 이건 어디서 빠진 거냐? 빠진 거예요, 뭐요? 아니 빼셨던데 그때. 뺐다고요? 네, 토요일날. 뭐 여기 있네. 빠졌네. 네. 아예 그냥 빼놨네요. 네. 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잠깐만요. 빼져 있는데 이건 본체 USB인데 메인보드에 꽂는 거거든요. 아 이게 처음에 여기에 꽂혀 있었는데 그 아래 지금 꽂혀 있는 데 있잖아요. USB. 네, 네. 이걸 뽑고 이 자리에 그걸 꽂으신 거예요. 뭐 이대로 써도 되냐고 하니까 네, 다 된 거라고 그냥 쓰시면 된다고. 이건 안 꽂아요? 보드에 안 꽂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왜 뺐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설명도 안 해줘. 그냥 뽑으신 거라. 일단 장치가 연결돼 있으니까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세 개가 나갔으면 어찌됐든 이 컨트롤을 하려면 USB 2.0을 꽂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거 있으니까요. 네, 꽂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장치를 연결했잖아요. 네네. 그럼 연결했으면 얘들이 지금 세 개가 나가는데 네. 이게 지금 하단 팬이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네. 하단 팬인데 이렇게 분배선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얘는 안 꽂는다 쳐도 여기 꽂혀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는 꽂아야죠. 네. 제 생각은 그럼 이것도 꽂을게요. 일단 얘는 꽂아야 된다. 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예, 이거 꽂고 아까 그 순행 그 펌프하고 라디에이터 팬하고 그 위치 교환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네. 돌려보면 고객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팬 소음이 네. 커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네. 확인해 보면 되죠. 고객분이 똑같네 그럴 수도 있고 괜찮아졌는데 네. 그러면 성공한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LCD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잡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예요? 예. 잠깐만, 저도 뭐 처음 보는 모델들이 있어서. 아, 네. 이게 잘 안 팔린 모델이라. 아, 그래요? 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사가지고. 순행이 뭐예요, 근데? 그 아수스 UO360. 아, 그래, 내가 처음 보는 거구나. 제가 안 봤던 거라. 가격만 비싸고 많이 안 팔린 제품. 아, 그리고 지금 후회하신 거예요? 네, 많이 후회했습니다. 이제 CPU 펜으로 꽂고요. 이게 라디예요. 아, 네. 이게 라디로 가는 선. 네. CPU 펜에 꽂고. 네. 얘가 펌프예요. 네. 여기 펌프 있잖아요. 네. 근데 선이 짧다. 선이 조금 짧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케이블 타이로 묶으면 되니까. 네, 네. 보기 싫다. 어쩔 수 없는데. 위에가 뻥 뚫리니까. 선들이 조금만 지저분해도. 네, 그렇죠. 좀 보기 싫은데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저 이거 한 3일 고생했어요. 아. 별짓을 다 했는데 한 번도 안 잡혔는데. 그래요? 네, 바로 되죠. 제가 10번 하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 하다가 온 거거든요. 네. 더 해볼까 하다가 여기 오늘 시간이 차 막힐까봐. 네. 그냥 들고 가자 해서 그냥. 요건 저렇게 네. 하고. 아, 아까 2.0. 아까 밀어놓는데. 아, 2.0 단자가. 네. 이 보드 이거 하나밖에 없나 보네. 그래서 허브를 달아야 된다면서 이걸 그냥 뽑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설명 안 해주고. 근데 허브를 안 달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허브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아, 괜찮다고. 그냥 쓰시면 된다고 해가지고. 아, 2.0 단자가 하나밖에 없네. 네. 예, 허브 써야 되겠네요. 아, 네네. 이거 2.0이요. 네. 그럼 허브 써야 돼요. 포트가 없어요. 아, 네. 허브 사용하시겠어요? 네네. 조립할 때, USB 내부 2.0 단자가 몇 개 필요한지, 아. 몇 개 써야 될지를 게이밍 PC 구성할 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요즘 많이 필요해요. 어떤 애들은 5개씩 필요한 애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하고 네. 진행을 해볼게요. 네. 카메라는 잠시 끄겠습니다. 편집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 네. 네, 이제 좀 이따가 완성된 모습으로 바로 만나도록 하죠. 고객분은 14900K잖아요. 네. 14900K이기 때문에 마지막 버전의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네. 인텔에서 CPU 이슈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1차, 2차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했어요. 네. 여기 보시면 125라고 되어 있죠? 네, 네. 여기 1차. 아.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업데이트 했던 네. 129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 2차예요. 아. 그래서 이걸 업데이트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물론 업데이트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 인텔 CPU의 과부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춰주는 거예요. 아, 네. 그 대신에 저것도 낮춰져요. 성능도. 네. 네. 12% 떨어진다. 네, 성능도 낮춰지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불량이 안 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불량은 날 수 있는데 최대한 줄이는 거죠. 네. 그래서 업데이트 하는 거고, 어쨌든 문제가 있긴 있다. 네. 네, 정상은 아니다. 업데이트 엄청 많이 하셨네. 다운로드 엄청 많이 하셨네. 이것도 몇 번 지운 거예요. 라디에이터 팬 하나 LED 안 들어오네요. 이거는 뭐. 아, 이거는 뭐, 뭐 놀랄 건 없어요. 이거는 뭐 선 빠지는 거야. 뭐 5V RGB일 테니까. 아, 선 빠지는 건 흔하죠. 뭐. 저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저 선이야 뭐 끼면 되지 뭐. 네, 이제 불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자. 아, 네. 선 빠지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자, 일단은 기본 설정은 다 끝났어요. 네. 지금 메모리 세척 해놨고 네. 지금은 두 개 다 인식을 하거든요. 네. 일단 XMP 지금 켜놨기 때문에 이 상태로 테스트 좀만 진행해 볼게요. 네. 그리고 윈도우 구동하면서 아까 소음 부분 그거 한번 볼게요. 아, 네. 메모리부터 볼게요. 6600 네. 지금 일단은 잘 인식을 합니다. 네. 6600 잘 올라오고, 그리고 소음 부분 지금 어떠세요? 기본 디폴트거든요. 어, 조용해요. 잘못 꽂아져서. 지금 이게 괜찮죠? 네. 그리고 요거 어플 어디 있어요? 네, 아예 항목이 안 뜨더라고요. CPU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픽만 나와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모델마다 다르긴 한데요. 리퀴드 그 액. 네네. 그걸 기준으로 나온 애들도 있어요. 아. 지금 여기 보면 밑에가 리퀴드잖아요. 네네. 이걸로 나온다는 얘기 같은데요. 이 아. 모델은. 이렇게 하면 네, 네, 네. 그 라디에이터에 나오는 수온, 아, 그거... 수온계로 나오는 거죠. 이 모델은 그렇게 보입니다. 어... 네, 이건 GPU하고 리퀴드니까 네, 네. 적용 누르면 여기 딱 뜨죠. 리퀴드 해가지고 네. 30.1도 네. CPU 온도는 이제 수온계 수온으로 네, 수온계로 표시가 되는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객센터에서 문의를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뭐 하라 했는데 뭐라 하래요? 그냥 윈도우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네. 뭐 이거를 실행해가지고 하래요. 똑같이 했는데 없어요. 그래도 이런 것도 업데이트 하셔야 네, 돼요. 네, 다 한 거예요. 또 얘는 그렇습니다. 그 수온계로 나온 애들이 있고 아닌 애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온도랑 큰 차이가 날까요 혹시? 네, 수온계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로 확 그 체감이 안 돼요. 아, 좀 화려하긴 하네요. 되게 밝다 패널이. LCD 창이 되게 밝네요. 이게 약함으로 한 거예요. 아, 약한 게 이 정도예요? 네. 되게 밝은데. 일단 소음도 정상 이제. 네. 네, 이제 만족하죠? 네. 이 정도이시면 부하를 줘볼까요? 마지막으로 이 순행. 온도를 잘 잡는지, 잘 잡는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잘 잡기가 힘들죠, CPU가. 그러니까 이게 잡는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네, 그냥. 일단은 잡혀 있어요. 네. 253W 253으로 잡혀 있고요. 더 떨어지네요. 네. 이게 지금 2차 버전에 딱 잡는 전력 제한 스타일이에요. 시네벤치 돌려가지고 14900K 91도 정도면 뭐 무난하긴 한 거예요. 바이오스에서 저소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팅되어 있으면 조금 조절을 좀 할게요. 네, 네. 조금 시끄럽더라도 펌프는 조금 돌려줘야 돼요. 아, 네. 멀티 점수 37,000 나오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바이오스에서 그 시스템 팬 펌프 설정만 좀 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그리고 메모리 좀 더 돌려봐야 될 것 같으니까 아, 네. 시간은 좀 더 걸릴 거고 지금 시스템 팬 여기에 지금 펌프거든요. 아, 네. 이거 이렇게 빼볼게요. 펌프를. 꺼지잖아요. 아. 여기에 펌프를 물린 거고 3,000. 아, 네. 네. 이게 풀이에요. 5,000은 말이 안 되고. 아, 네. 제가 5,000짜리 순행 펌프는 못 봤어요. 아, 네. 아까보다는 돌리면 온도 좀 더 잘 잡아줄 거예요. 아, 네.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됩니다. 네. 펌프로. 자, 그럼 영상은 이제 그만 찍을게요. 네. 메모리만 좀 더 테스트 해보고 네. 사실 이거 테스트 하려면 2시간 넘게 가요. 근데 아, 네. 일단 한 20분 정도만 좀 돌려봐서 오류가 있나 없나 끄고 테스트 할게요. 네. 네.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고요. 네. 오신 보람이 있죠? 아, 네. 네.